아, 거. 어, 우리 아드님 봐. 왜냐면은 어. 원래는 그전에는 이쪽이 선배님 들었어요. 그렇죠. 몇 번은 이쪽이었죠. 예. 근데 다 눈치챘어요. 맞췄어요. 패션왕이요. 자, 이쪽으로 패션왕 걸로 간 거예요. 들어볼까요? 패션왕입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봐, 한번 봐. 자.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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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와. 와, 이렇게 날아버렸어. 자기야. 와. 자기야, 자기야. 야. 야, 자기가. 어머. 와, 여기 드림랜드야. 여기는 와. 나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 만수르 집 가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와.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아. 멋있다. 와, 이거 진짜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선배님이 지금 막 볼이 빨개질 정도로 아니, 지금 얼굴은 새빨개지시고 아까 눈은 빨개졌어. 빨개졌어. 입이 쩍 벌어지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저쪽 방에 있을 때는 진짜 옷 하나 고르려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그래서 옷 고르기도 힘들었어요. 예. 이렇게 근데 야, 이렇게 이 막... 방이요. 근데 어. 사면이 다 반듯해요. 야.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장을 설치하기가 훨씬 더 저쪽 방보다 쉬웠어요. 복잡해라. 아이고. 바바리 어디 갔지? 저 바다 동준아 너무 복잡해. 아 근데 이게 또 여기로 들어왔네. 이게 원래 어디 있었지 이게? 이거 네. 저 방에 있었어요. 저 방에 있었는데 어, 네. 이걸 가운데 놔두니까 네. 사실 옷만 쫙 있으면요 좀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럴 때 가운데 한번 지켜주는 그렇죠. 거구나. 오히려 좀 정리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옷방이 이걸 중간에 놨더니 훨씬 더 정리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와. 예.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그 전에는 다 개켜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거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야,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 봐요. 네. 박사님이. 청바지 저를 그냥 다 나는 그냥 싸놨거든. 우와. 바닥에다가 접어가지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기 있는 바지. 네네. 이게 원래도 저렇게 걸어놓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왜 뒤집어져 있어 이게? 네. 보통 저희가 저렇게 보여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 선배님이 이렇게 선배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거를 네. 제가 그걸 유지를 해서 네. 했는데 저게 진짜 대단한 꿀팁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알고 계셨는지 이거 이렇게 걸은 이유. 이유가 이게 바지가 여기가 밑에가 무겁잖아요. 네. 여기보다는 무겁잖아. 그러면 이 옷이 펴져요. 아, 주름이. 야, 이거 꿀팁이다.
난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항상 걸어. 제가 알고 있는 꿀팁 중에 또 하나인데 정장 바지는 칼각이 생명이잖아요. 그쵸. 허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저렇게 거꾸로 하다 보면 내가 정답이네. 네. 무게 중심이 아래로 가서 그래. 이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펴지는 게 있거든요. 네. 다림질 효과. 네. 소랍장이 이거 어디서 온 것 같으세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한번 보자. 이게 어디서 왔죠? 소랍장이? 이 이거는 제 방에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아~ 맞네, 맞네. 네. 이거 때문에 치여가지고 문이 안 열렸지. 문 안 열렸던 거 그거. 네, 네. 나도 못 찾는 건데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어디에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 썼어요 사실은. 그가 고민 방에서 꼼꼼하게 보시네요. 맞아. 완전히 선배님이 다른 말씀을 야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딱 드레스를 보시더니 아이고 여기 뭐가 있나 이게. 야, 너무 럭셔리 옷가게야. 럭셔리 옷가게. 이 장도 그대로 살려가지고 모자 같은 거 전부 다 이렇게 안에 넣어놓고. 근데 저 장이요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선배님? 뭐가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졌을까요? 또 뒤집었어? 아니요. 뭐가 달라졌지? 모르시겠어. 아니 평소에 뭐 보였어야지 뭐. 아버지 이게 뭐 밑에가 이 밑에가 뭐 달렸는데 황금색으로. 아니, 이게 바뀌었네요, 색깔이? 색깔이 바뀌었어. 저걸 어디다? 우리 시트지영 박사님이. 박사님 별명이 시트지영이거든요. 시트지영. 아, 네. 원래는 아니, 그 사무실에 진짜, 있는, 진짜 어느 사무실에 네. 있을 맞아요. 법한 그런 책장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방에 어울리게끔 저희가 같은 톤을 맞춰서.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황금색으로. 저 시트지가 5,000원이에요. 아 여기도 진짜. 이쪽에서 더 붙여주지. 아 그럼 또 금색이 된다니까. 금색이 된다. 포인트, 포인트.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 방 정리를 하다가 뭐 골드로 다 맞춰드리고 찾아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 방에서 골드를 찾았습니다. 응? 금을 발견했다고? 진짜? 아니, 골드? 골드바가 있었어요 혹시? 그래요? 바지를 뒤집어서 놀다가 제가 금을 찾아가지고 아, 진짜? 주문을 찾았습니다. 이것밖에 안 나왔나? 아, 더 나왔을 것 같은데. 10만 원 나왔네. 조금 어디? 아니 웬만해서 돈이 안 나와요. 야, 돈이 많이 벌게 해주라. 야 오늘 딱이네. 야 멋있다. 아니 이동준 선배님이 제일 기대되는 곳이 사실 드레스룸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떠십니까? 진짜 100점은 100점이에요. 네, 예. 과연 그 방에서 그 옷 가지고서 과연 어떤 연출을 했을까 제일 궁금했어요, 이 방이. 아 정말 너무 잘 어울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랑이 싫다가도 잡고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근데 아직 공간이 남았거든요. 그렇지. 고개를 뭘로 쓰셨나? 그러니까 그 방은 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름. 남은 공간 이름은 어서왕. 어서왕. 게스트룸이래. 게스트룸이야. 어서오는 과연 과연 그게 게스트룸이야. 과연 그게 손님 어서왕인지. 어서왕. 아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오시라고 누가 오라는 건지.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게 문제야. 우와. 나래 씨. 아우 네. 이야. 얼굴이야.
빽빽해요. 어, 막 여기 장난 아니에요. 맞네요. 많아요. 두 개 넣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옷이야 이쪽. 와, 문 열어서 못해. 다 옷이야. 꽉, 옷으로 꽉 찼어. 어떤 공간일지 한번 어서 와. 가볼까요? 가보실까요? 네. 아, 지금 감이 안 옵니다. 가보시죠. 가시죠. 가기 전에 우리 박수 여기. 여기. 아, 와, 진짜. 와. 와,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 와,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네, 정리왕 이 박사님. 어서 왕 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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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왕. 자, 어서 왕은 누굴 오라고 하는 손님, 거지? 손님. 네, 어서 니네, 과연 니네 여기가 유미 씨가 주인공일까요? 유미 씨 살짝만 봐봐. 맞아요? 주인공 맞아요? 어. 니네 방일 것 같아. 아니, 이게 저희 방이라고요? 아, 아니에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어, 손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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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부터 난 확신했죠. 매일 그린 그림이 바로 당신이란 걸. 내일은 꼭 얘기할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보고 싶었다는 걸. 사실 혼자만이 설레었어요. 그대는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궁금해질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그대로. 아, 손님 방이 아니었네. 아이고. 살짝. 야, 나 혼자 쉬는 방이네. 화제 있고. 아이고. 와. 서재네. 네. 우리 생각하고. 여사님이 지난주에 촬영할 때만 해도 네. 아, 우리 남편 서재는 필요 없어요 하셨는데 촬영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우리 남편이 서재 공간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서재 공간이 만들어져도 좋겠네요. 아, 하셨어요. 아, 네. 요것은 좀 내가 내 서재를 좀 만들려고 다른 데로 가서. 저는 서재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는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자기 공간이 좀 있었으면 하나 보다 그러면서 깨끗한 공간, 따뜻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배님 서재기도 하지만 우리 여사님 서재기도 하는 거죠. 여사님 서재.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이 어서왕인 이유가 이유가 네. 어서왕 부부 서재는 처음이지. 그래서 어서왕. 처음이야. 아, 의자 여기 왔네요. 그러네요. 안마 의자 여기 왔는데. 아, 여기 쉴 공간도 되고 혼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어야지 하면은 그냥 와, 집무실이 되셨네요. 여기는 이 아버지 한번 앉아보세요. 맞아요. 이거는 회장님. 야, 아, 회장실, 회장실. 회장실. 아니, 이제 우리 집은 어디 앉아도 다 아주 멋있어. 회장님, 결제 받겠습니다. 그래.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 풀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진짜 이거 푸시시네요, 뒤에서. 시간은? 그럽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공을 양옆으로 놔뒀습니다. 시계를 몇 개로 놨네. 야, 이 시계가 일로 결국은 두 개가 일로 왔네. 이거는 또 중원이 잘 어울린다.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었지? 봐봐, 봐. 이거 저기 있었던 거야. 저 내 방 저쪽 발코니. 편한다 발코니. 네. 어쩌게 했던 거야. 이거를 모아서 우드 톤을 좀 모아서 집중하시기 편하시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가구를 옆면을 좀 더 잘 보이게 한 게 가구가 앞면, 옆면 다 어디 자기가 다 예쁜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구는 옆면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딱 보이라고 이런 아, 일부러 이렇게 하셨구나. 네. 우리 신박한 이거 그건데? 네, 요거는 그때 맞네. 스크랩 안았던 신분들 스크랩으로. 스크랩으로. 아, 예, 계신 부분을 위주로. 예. 그게 사실은 그때 종이 가방하고 서류 봉투에.
진짜 역사네요. 이런 것까지 만들어. 예, 요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물. 이게 황금색이요? 황금색 상을 드리려고요. 아니, 우리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없었죠. 평생의 철학을 나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건 다 갖고 있어야 돼. 나한테 소중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마음을 나눠주신 거잖아요. 자, 상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받아야지. 아, 그래. 임명장. 임명장. 나눔왕 이동진. 위 사람은 황금 같은 시간을 내어 정리에 힘쓰며 나눔계의 신박한 기록을 세웠으므로 이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나눔도 기대되는 바 나눔왕으로 임명합니다. 야. 2021년 5월 TVN 신박한 정리 1등. 여기는 특별히 우리 나래 씨, 송글 씨 이런 프라스는 좀 잘 쓸 걸. 나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이만큼을 다 비우셨으니까. 네, 이 체크리스트보다 더 비우셨어요. 맞아요. 예, 훨씬 더 비우셨죠. 와.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집을 보기 전에는 가구가 너무 많이 나가서 허전할까 봐 걱정하셨는데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없어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정말 그죠? 그게 없고 오히려 가구면 가구 하나하나가 더 사는 것 같아요. 예예. 절대 허전할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역시 전혀 안 그렇게 돼서 너무 좋네요. 정말 잘했어 나는. 정말 있는 이게 가구. 꿈인가 생신가야. 나눔 한 게 너무 잘했다. 우리 며느님은 어떠세요? 생각하지? 네, 맞아요. 너무 깨끗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우리 며느님? 저도 아버님 드레스룸. 드레스룸에 너무 좋죠. 사실 이게 또 비워야 채워진다고. 예, 이제 철학적인 말이 좀 되게 와닿네요, 너무. 예, 좋습니다. 말도 잘해요. 맞아요.